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을 보니까요. Skydiver solves a puzzle in the air라고 했네요. 그냥 퍼즐을 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공중에서 스카이다이버 분께서 네, 퍼즐을 푸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분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 워커가 되겠습니다. Can solve the Rubik's Cube in 60 seconds. 와우. 크리스 워커 씨는요, 루빅 큐브라고 하죠. 여러 그 육면체 같은 그 퍼즐을 색깔을 맞추는 건데 60초 만에, 즉 1분에 이 큐빅을 푸신다고 하네요. This may not seem impressive when the world record is only 5.25 seconds. 선생님 이것도 몰랐는데요. 뭐 60초에 한다는 것도 1분 만에 이걸 다 맞춘다는 거니까 뭐 굉장히 대단하지만 하지만 이거 가지고 기사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전 세계 신기록이 지금 5.25초 만에 이걸 맞추는 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60초 만에 이걸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인상적인 건 아니죠. But Walker does the colorful puzzle in mid-air. 네, 이제 이분의 특기는 뭐냐면 공중에서 네, 완전 하늘을 날면서 이 다채로운 색상의 퍼즐 즉 루빅 큐브를 맞추기 때문이죠. He is an experienced skydiver. 물론 이분은 아주 숙련된 경험이 많으신 스카이다이버입니다. Walker jumps from an airplane and quickly but calmly completes the Rubik's Cube. 자, 이분은 일단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시고요.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빠르죠. 정말 그 공중에서 60초 만에. 그리고 굉장히 평온한 상태로 이 루빅스 큐브 맞추는 거를 갖다가 완료하신다고 하네요. Then he pulls his parachute and lands safely on the ground. 자, 큐빅을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라슈트를 그 낙하산을 당겨가지고 안전하게 땅에 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He's not even the first daredevil to think of this. 와우, 어떻게 공중에서 루빅 큐브를 맞추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마지막에 문장이 참 인상적이네요. 심지어 이분은요, 이러한 거를 해봐야지 내가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이 루빅 큐브를 맞춰야지라고 생각한 처음의 데어데블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무모한 저돌적인 사람이 이분이 첫 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앞서서 또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관련된 크로스워드 퍼즐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로 1번. Without rough motion, still or nearly still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칠고 요동하는 행동이 없는, 움직임이 없고 자, 굉장히 잔잔하고 거의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calm 이라는 단어가 평온한, 잔잔한 이거의 부사가 되겠죠.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의 표면, 땅, 지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ground. 자, 세로 3번, to return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after flight. 비행을 한 후에 땅에 딱 와서 있는 거죠. 땅으로 돌아오는 거, 지면에 닿는 것, 착륙하다, land in English. To find a way to deal with and end a problem.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한다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문제를 갖다 딱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풀다, 해결하다. It's solve, to solve가 되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